그래서 이거 보면 이 그래프가 진짜 재밌는 건데 지금 저기 보이면 2009년도 1위잖아. 이게 이제 배로 한 건데 딱 GPU가 나오는 저 시점에만 해도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배를 뛰었고 저기 위에 ASIC은 할 말도 없지. 맞지?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2009년도 대비 ASIC은 100억 배를 뛰었거든. 와. 진짜 어마무시한. 그리고 GPU도 이거 비교가 안 되잖아 지금. 몇 배가 된 거야. 그리고 난이도는 평균 10블록은 최고되도록 조정이 돼야 되는데 2016블록마다 난이도를 조정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얼마나 난이도를 올려야 되나 낮춰야 되나를 계산하는 방법은 2160분과 2016블록을 비교 이후에 나누고 난 뒤에 그 다음에 2016블록이 2160분보다 더 느리게 채굴이 됐다면 난이도가 올라가야 되고 더 빨리 채굴이 됐다면 난이도가 낮아져야 되고 그걸 기준으로 근데 난이도가 아까 말했듯이 확 들어오거나 확 빠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급격하게 변경되는 거를 뭐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해서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게 그 수치가 있는데 되게 정해진 수치로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 예를 들어서 확 줄었다 하더라도 한 번에 팍팍 주는 게 아니고 2016블록에 마이너스 4가 줄었다가 그 다음에 그 다음 2016블록에 또다시 마이너스 4가 줄고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거든. 그래서 또 여기 하나 또 중요한 점은 이 최고의 난이도는 거래 수나 거래 가치와는 독립적이야. 그러니까 거래가 뭐 5,000개가 들어있든지 1,000개가 들어있든지 난이도는 똑같고 혹은 그러니까 난이도가 똑같은 게 500번째, 지금이 예를 들어 500번째 블록인데 500번째 블록에 5,000개 이제 트랜잭션이 들어가고 499번째 블록에 1,000개의 트랜잭션이 들어가는데 이 두 개를 채굴하는 데 있어서 난이도는 일단 똑같아. 거래수가 달라도. 혹은 500번째 블록은 5원을 A에서 B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499번째 블록은 50조를 A에서 B한테 이동을 하는데도 난이도는 똑같아. 똑같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머크트리가 사용이 돼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채굴을 해서 난이도가 균일하게 나옵니다. 궁금한 거 더 있나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거래 수 같은 경우가 만약에 적었을 때 숫자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은 10분마다 만약에 채굴이 그만큼 안 나온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경우는 없는 건가? 거래 수가 적어서 채굴이 안 나. 그러니까 그렇게 너가 말하는 거는 원하는 만큼의 그런 양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채산성 그 채굴 보상이 줄어들었을 때 근데 그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아예 그때쯤 되면 문제가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왜냐면 그때쯤 되면 비트코인이 세계 통화가 돼서 거래 수는 많을 거니까 절대로 거래 수가 적은 경우는 없을 거니까. 진짜로 비트코인이 세계 통화가 된다 100%? 아니 100%는 그거 위험한 발언이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2140년이면 내 자식들이 진짜 내 자식들이 지금 내가 150살은 살아야지 그거를 보고 죽는데 그때까지 살 수도 있어요 잘하면. 아휴 빨리 죽어야지.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짓기 전에 이제 난이도에 대해서 최고 난이도에 대해서 약간 재밌는 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혹시 어떤 그래프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게 비트코인 캐시의 그 난이도 부분이랑 비트코인의 난이도 그래프.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 보면 이렇게 쭉 난이도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는 것도 보이고 네,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8월 1일 기준으로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이 포킹을 했고 지금 이게 10월 이제 14일까지 2017년 10월 14일까지 나타나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원래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에는 DA라고 difficulty 난이도 알고리즘이라고 있는 친구가 있고 이제 EDA라고 약간 enhanced difficulty algorithm 약간 향상된 난이도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비트코인 캐시에 이게 왜 존재하냐면 이제 체인데스라는 게 있어. 아까 약간 언급을 했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체인 두 개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난이도가 같아요. 일단 체인이 하나가 있는데 난이도가 예를 들어서 뭐 100명에서 채굴을 하고 있으니까 100명에 맞춰져 있는 난이도가 있겠죠. 근데 이 친구들이 80대 20으로 이제 나눠서 포크를 해, 하드 포크를. 근데 한인데 난이도는 둘 다 같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80%가 이제 포킹해서 나온 체인은 10분 걸렸다면 이제부터는 12분이 걸려서 채굴을 하게 되겠지. 그 다음에 2016 블록이 지나고 난 뒤에 난이도 조정 이후에 다시 10으로 내려가겠지.
근데 문제는 이 소수의 금인데 20% 20%니까 10분이 걸리지 않고 엄청 많이 걸리지 50분 50분 60분이 걸려가지고 얘는 채굴을 해야 돼. 그러면 이런 친구를 이 친구들 채굴을 하면 그 상태로 2016블록을 이제 참고 참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난이도 조정이 마이너스 4밖에 안 돼. 맞지? 맞아. 마이너스 4밖에 안 되면 또다시 뭐 60분 기다렸던 거를 이제 30분 기다리면 채굴을 해. 그 정도쯤 되면 아무도 여기에서 사용자도 없고 거래소도 없고 뭐 채굴자도 없고 그래서 체인 데스라는 거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이 체인을 사람들이 더 이상 안 쓰게 되거든. 비트코인 캐시도 자기가 포킹을 할 때 이게 있을 거로 알고 있었다. 이게 존재할 위험이 있다고. 그치. 이게 너무 지금 숫자적으로 들어서 조금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우리나라 고등학교 수학 때 뭐 A의 작업량 5일이면 끝내는 거, B의 작업량 3일이면 끝낸다 해서 작업량에서 둘이 같이 했으면은 뭐 1일 안에 끝내고 옛날에 그런 문제 풀었었잖아요. 이걸로 이해하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쪽 같은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20%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작업하는 숫자가 그만큼 줄어들어서 그만큼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맞아. 이해를 하면은 훨씬 쉽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네. 애들이 이제 1일마다 블록을 하나씩 만든다고 하자. 1일만에 뭔가 작업을 끝내야 되는데 일꾼이 100명이 있어. 100명이 1일만에 작업을 끝내고 2016일이 지나고 난 뒤에 작업이 쉬웠나 힘들었는가에 따라서 일꾼을 충원을 시켜줘.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일꾼을 충원시키는 작업량을 조정을 해주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일꾼을 자금량을 충원해 주는 게 막 자금량을 엄청 많이 늘리지도 않고 엄청 많이 줄이지도 않는데 갑자기 이걸 두 팀으로 나눠버려. 그래서 80명이 일하는 똑같은 자금량인데 80명이 일하는 팀이 있고 20명이 일하는 팀이 있어요. 완전 다른 거지. 네. 작업량은 똑같은데 사람의 숫자는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리고 그 1일 양의 그러니까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일 자금량을 이제 20명 기준으로 했을 때 그만큼은 작업을 그 똑같은 작업을 2016번을 반복을 해야 되니까 20명 그냥 죽어나는 거예요 진짜. 진짜 그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 그때의 상황. 그래서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는 머리를 좀 써가지고 이게 플러스 4 마이너스 4가 아니고 혹시라도 몇 시간 동안 일정 블록 수가 채굴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난이도를 뭐 마이너스 20%로 깎아버리자. 그래서 난이도 확 줄어들고 확 늘 수 있도록 그런 알고리즘 좀 손을 댔어. 체인데스를 원하지 않아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나오게 됐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저희 위에 비트코인은 이제 점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의 난이도입니다. 뭐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저기 이제 아래는 이제 점이 아니라 그냥 선으로 돼 있는 오렌지 선으로 돼 있는 거지 비트코인이고 그 다음에 아래 이제 파란색 점선으로 돼 있는 게 이제 비트코인 캐시의 난이도인데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되게 심하잖아. 맞지? 더 심한 거는 비트코인 캐시 자체 채굴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팍팍 뛰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같은 SHA-256 채굴 알고리즘을 쓰고 있어요. 같은 알고리즘을 쓰고 두 개로 나누니까 비트코인 캐시가 채굴이 안 될 때는 아무도 여기 신경 안 써. 난이도가 높을 때는. 근데 난이도가 갑자기 팍 줄어버려. 그러면 다 이제 여기 몰려. 다 여기 몰려가지고 10분에 한 블록이 채굴되는 게 아니라 1시간에 막 40블록이 채굴이 돼. 그러면서 비트코인 캐시를 막 지금도 어떻게 돼 있냐면 처음 포킹을 했을 때는 블록 높이가 같았거든.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 캐시가 더 앞서고 있어. 왜냐면 이 당시에 단기간 안에 채굴한 블록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비트코인 채굴하는 사람들도 비트코인 캐시에 넘어와서 채굴을 하고 그 비트코인 캐시에서 채굴한 거를 거래소에 갖다 팔고 그래서 가격 펌핑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 그래서 어쨌든 체인데스는 방지를 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EDA는 다음 하드포크에 없애버립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채굴에 대해서 알게 된 거는 이제 아까 뭐 채굴이 뭐 보안적인 요소도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보안이 들쑥날쑥한 거야. 그치. 이게 난이도가 그렇게 확확 이렇게 조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적이지 않은 상황이지. 그런데 그 이외에도 사람들한테 보상을 줄 때도 이전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사람은 단기간 내가 수익을 받기 때문에 특정 체인을 채굴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비트코인 캐시는 이 난이도가 바뀐데도 불구하고
부동의 부동으로 끊임없이 채굴을 한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래 아까 말했듯이 채굴이 그 막 80대 20으로 나눠 가지고 20명이 계속 일을 안 할 것 같잖아. 누가 일을 해? 그런데 일을 한 사람들이 있어. 반전으로 꾸준히. 그럼 왜 일을 했냐? 뭐 일단은 신념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비트코인 캐시가 진정한 비트코인이라는 신념도 있었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또 경제적인 여유도 있어서 단기적으로 내가 마이너스를 받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캐시가 훨씬 잘할 것이다 라는 그런 신념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사실 처음으로 사상 처음으로 목격을 할 수 있었지.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 4번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서 합의가 어떻게 도출되는지는 확인은 못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노드가 작업증명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결과에 도달을 하는지는 저희가 오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의 질문은 사실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워낙 또 비트코인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아까 이제 디플레이션 대표적인 암호화폐로 이제 이더리움과 인플레이션 대표적인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렇게 했는데 그 두 개의 각각의 좀 장단점? 경제적인 시스템으로서? 그거로서. 근데 그건 나는 없는 것 같은데. 아 뭐 이건 네. 있어. 확실히 이더리움이 어플 돌리기에는 더 용이하다. 근데 이거는 튜링 완전성에 비슷한 거지. 자기 경제적인 거는 좀 덜하고 혹은 블록 타임 때문에 블록 타임 때문에 뭐 이더리움 좀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또 TPS 그 초당 거래가 나오지 않으면 또 이더리움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지금은 뭐 어플이 이 두 개 위에서 돌아가는 어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기는 힘든 것 같은데. 그치. 그리고 또 그냥 이거는 더 거시적인 질문이긴 한데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이제 국가에서 발행을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진짜로 갑자기 발행량을 많이 풀면서 그 화폐 가치를 조금 떨어뜨릴 수 있는 거고 그걸로 이제 좀 줄이면서 화폐 가치를 높이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 거잖아.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아예 막는 그건데 사실 근데 그렇게 해도 지금 굉장히 가격 암호화폐 자체가 가격이 이렇게 불안정한데 그게 이거를 지금 기본 구조에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건지 안정성 부분에서 그러니까 가격의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뭔가 국가가 백킹을 해주고 있다는 그게 사람들한테 좀 더 신뢰를 가져다 줄 수 있는데 안정성이 문제인지는 모르겠어. 나는 안정성보다는 신뢰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 신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국가가 예를 들어서 올해 지폐를 1조 원을 발행을 할 거야. 그런데 1조 100억을 발행 못한다는 보장이 없잖아. 무슨 말이냐? 아니면 1조 원보다 조금 더 많이 발행을 하거나 조금 더 적게 이거를 모르잖아. 끼워서 발행을 하든가. 서류상에는 그렇게 해놨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1조 원 우리가 세고 있을 시간도 없고. 그렇지. 근데 비트코인에서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신뢰의 문제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그냥 정해져 있어. 죽었다 깨어나도 2100만 개보다 더 이상 발행될 수도 없고 2016 블록마다 무조건적으로 난이도 조정이 있고 21만 블록마다 무조건 반감 기능 와.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신뢰하는 거지. 그게 안정되고 안 안정되고는 좀 더 다른 거야. 물론 비트코인도 중앙 주체가 있으면 더 좋겠지. 그게 중앙 주체가 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왜냐하면 국가에서도 약간 뭔가 국가에서도 많은 장치들이 이제 그런 카운터파티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거. 근데 이게 참 사람이 재밌는 게 내가 100% 할 수 없는 거랑 할 가능성이 희박한 거랑은 달라. 할 가능성이 희박한 거가 있다면 나는 뭐 그래 그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어 버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인간이 선한 동물은 아니잖아. 선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걸려 있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돈 내기를 했어. 1,000원이 걸려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1,000억이 걸리고 1,000조가 갑자기 걸려 있으면 인간이 어떻게 행동을 할지 모른단 말이야. 눈 딱 감으면 갑자기 1,000억이 생겨. 눈 딱 감으면 1,000조가 생겨. 그러면 거기에 안 흔들린 인간이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나는 아예 수학적으로 좀 더 투명한 사회나 공정한 사회를 우리가 암호화폐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가격 안정화는 물론 지금 당장 되면 좋은데 사실 가장 쉬운 거는 국가에서 그냥 암호화폐 발행해버리는 거. 스테이블 토큰으로 발행을 하거나 혹은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되긴 하지만 나는 뭐 원화를 써서 뭐 원화가 악의 근원이다, 막 달러가 악의 근원이다 이렇게는 생각은 안 해. 물론 세계에서 많은 가장 많은 범죄가 달러로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달러가 악하다고 말하잖아. 웃긴 거는 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이 많이 범죄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데 비트코인이 악하다고 하죠.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네. 근데 난 악하다고는 말을 하지 않겠는데 하지만 가장 안정적인 거는 국가에서 발행한 화폐가 맞고 법정 화폐가 맞고 그거는 그 나름대로 쓰겠지만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이 다른 화폐는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시스템적인 악이 없다는 거지. 시스템적으로 뭐 물론 외부적으로 뭐 채굴자들이 담합이나 아니면 뭐 거래소들의 담합 이런 게 있는데 발행량을 가지고는 최소한 장난을 칠 수 없는 그런 첫 번째 경제적 실험이라는 거. 그 점은 확실하게 난 짚고 넘어가고 싶고. 그리고 그냥 또 그냥 궁금한 건데 반감기 얘기했을 때 2016년이 지금 제일 최근 반감기였던 거지. 그럼 다음 반감기가 2020년? 그럼 2020년을 대비해서 지금 또 이렇게 뭐 채굴자들이나 많은 이쪽 업계 사람들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 건지. 맞아. 당연하지. 근데 그거를 이 반감기 때 이게 어떤 식으로 난이도가 얼만큼 조정돼 이런 걸 사실은 그 부분을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잖아. 반감기 때 딱 2020년에 어떻게 될 거다. 아니 난이도가 조정이 되는 건 아니고 사실 이거야. 비트코인에 지금 나오는 보상이 얼마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너가 월급을 천만 원을 받는데 맞아. 그 부분에 이해가 너무 필요해. 네가 월급을 천만 원을 받는데 4년 후에 500만 원을 받는 걸 알아. 그러면 너도 그걸 준비하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하겠지. 4년 이후에 조금이라도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4년 이후에 다른데 옮길 생각을 하던가. 아니면 4년 동안 뭔가 패시브 인컴,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는 50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를 뭐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똑같은 직장에서 일을 한다던가. 다양한 방법에서 대비를 할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네, 훨씬 쉬운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잖아. 정확히 언제 일어나는 게 수학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진행을 하고 있어. 네, 좋은 답변.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리소스는 이런 게 있고요. 다음 시간 예습을 위한 질문. 노드들은 가장 많은 작업 증명을 한 체인으로 어떻게 합의를 도출할까요? 네, 포크와 체인은 분열은 뭐가 다를까요? 네, 하드 포크와 소프트 포크는 뭐고? 포크 시 위험 요소는 뭐가 존재하나요? 네, 그리고 포크는 이게 전부일까요? 네, 그래서 네 이런 게 다음 시간 예습을 위한 질문이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한민국 블록체이너스에게 가치와 가치를 더하는 더 블록체이너스 시은과 네, 한국에 와서 너무 기쁜 네 김가현 썸머였습니다. 아, 네. 여러분, 방송이 길어지니까 네, 에너지가 많이 다운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 시간으로 뵙고 이제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 저희가 10장 문서 그 마스터링 비트코인 10장에 이제 그리고 문송합니다 에피소드 10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